오늘 너 자신을 알라 특집인데요. 네. 남이 해주는 MBTI도 해보고 네. 뭐 각자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인정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 너 혼자 못 받아들이고 계세요. 예, 인정하기 힘든 사람? 좀 힘들어요. 아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너 자신을 알게 해주실 와우. 성형석 원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옛날에 아시죠? 무한도전에서 정신감정편 그때보다 훨씬 더 뭐랄까 스타일이나 뭔가 네. 그런 단정해 주셨네요. 네. 스타일. 그때보다 머리가 이제 다 짧아졌고 와. 네. 그때는 뭔가 심오한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봐도 약간 도사 뭐 MBTI 결과 열심히 하시던데 성격 검사하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검사 쉽게 하면서 비교적 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게 이제 TCI라는 검사가 요즘 있어요. 그럼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했던 검사도 똑같은 건가요? 그건 이제 지능 검사하고 지능 검사 오늘 안 해서 다행이다. 그게 좀 더 사람을 후지겨 푸는 느낌이죠. 일단은 TCI 검사를 하는데 이 그룹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10명 정도 모으면은 타입이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저희 너무 다르죠. 다 달라요. 진짜? 우린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야, 잘하셨어요. 한 명 차 어떻게 끌고 왔냐. 기질하고 성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질은 뭐냐면 원래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검사를 나이 들어서 하셔도 그렇게까지 바뀌진 않아요.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격이라는 측면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살면서 계속 변해요. 사람들에 대한 관심사나 뭐 나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변합니다. 근데 이 기질적으로 해서 비슷비슷한 분이 이제 세 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밝고 좋은 게 좋은 거. 민규. 1번 조슈아님이고요. 두 번째가 DA님이고 세 번째가 민규님입니다. 야, 정확하다. 이렇게네. 근데 이렇게까지 성격이 비슷비슷한 면이 있으면은 이제 서로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아니면 서로를 굉장히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 보다. 진짜 신기하다. 아 근데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잘 통하긴 하는 것 같아요. 뭐 저 한 번도 수아 형이랑 같은 성격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나도. 없어. 그렇죠. 근데 스타일은 굉장히 유사하게 나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네. 좋고 좀 뭔가 맞아. 온화하면서 사람들 좋아하는 성격은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자극 추구 쪽으로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들 충동성이 엄청 그쵸. 높고 높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 하고 유일하게 이게 낮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원우? 나 번온! 번온! 번온? 나는 종환! 우진이. 자극이 많이 없는 건가요? 자극이 없다기보다도 절제를 많이 해요. 절제. 다이어트 하는 만큼 두 달 동안 하는 절제. 그런 절제도 맞나요? 그런 대화 내용이 아니잖아. 멋있더라고, 두 달 동안 동안. 불안 레벨이 이제 높은 분들이 있는데 이 불안 레벨이 여기 있는 분들 다들 안정적이고 다 쾌활해 보이는데 사실은 기질적으로는 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연예인분들 다 해봤는데 다 불안 레벨이 좀 높아요. 불안 레벨이 참 안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높은 사람. 현저히 낮은 사람. 참 안 높은이라는 단어가 안 높은 사람. 현저히 낮은 사람이 네 분이 있어요. 네 명. 일단은 원영. 저는 호시. DA도. 안 불안하는 거? 나 뭐 불안해. 조슈아님하고 준님하고 준영하고 DA님하고 그다음에 민규님입니다. 그거 이러네. 그러니까 DA팀은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으면서 평소에 불안한 티를 많이 내는데 네. 척을 하는 거지. 이쯤 되면 불안한 척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분들이 특성이 보면은 번호님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높지 않아서 이게 다 외국에서 저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치 얘도 좀 마인드 좀 되게 마인드가 외국 마인드긴 해. 외국 마인드가 좀 그렇구나. 외국에서 온 분들이 여기 그 타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려면은 거기서부터 무슨 불안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거예요. 나 할 수 있어라고 온 거니까. 그러면 민규님은 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데 그건 그냥 원래 타고난 타고난 기질이 타고났어.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민감성 있는데 요쪽은 이제 반반 갈려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이제 뭐냐면 감정 노출을 잘하고 공감 잘하고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에요. S쿱님, 조슈아님, 다음 민규님, DA님, 다음 도겸님, 다음 승관님. 솔직히 저는 이분들 보면서 예능 프로그램 할 때 뭔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맞는 건. 맞는 건. 그러면 이쪽이 좀 낮은 사람들은 누구냐? 호신님, 원우님, 우진님, 번원디노님.
자기 감정이나 재밌다 너무. 본인 생각에는 나는 높은데 왜 그러지? 평균치가 내가 높구나 낮구나 라는 것도 아시게 될 거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분들 보고 내성적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 이제 높지. 마지막으로 요 앞에 이제 기질 쪽에서는 인내력 항목이 이제 부가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인내력이 다들 여기 있는 분들은 높습니다. 다들 높은데 딱 한 분이 낫습니다. 인내력이요? 나겠지 뭐. 한번 일어나 볼래? 날 것 같다. 인내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일단 에스쿠스님은 아닙니다. 오, 호시형 아니야? 호시형? 나 인내 잘하는데? 그냥 불러. 네. 정한이 형. 진짜 아니야? 맞아. 맞네. 정한이 형이네. 답답한 거 못 참잖아. 아, 그런 거. 수도꼭지 물 안 나오면 때리고. 신발 안 신겨주면 신발. 쿠옵스 형 그냥 펴야 하는 거고. 정한이 형 스스로 그냥 못 참는 거. 정한님은 저기 다른 수치들은 그렇게까지 낮지 않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공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아. 그냥 뭐 이러고 살지 뭘. 우와, 이제 성공하다. 자, 성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자율성 쪽으로도 이제 딱 보시면은 제일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에스쿱스님하고 디노님이 됩니다. 우와. 맏형과 막내. 이상하죠? 네. 막내가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형이 그러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형이 뭔가 부담을 많이 받거나 자기 하고 싶은 방식대로 뭔가 좀 이제 잘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그 보면은 책임감이 그렇게 다 높진 않아요. 다 낮아요, 전부는. 이게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남들한테 미루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루는 게 최고죠. 그 중에서도 그나마 있는 사람이. 아, 너는 아니야. 아, 그래? 어. 특징이 이제 낮은 쪽으로 하면 형들 셋은 다 맏형들은 이제 다 낮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감이라면 진짜 내가 호시님이 호시 그러니까 이 책임감이라는 게 자신에 대한 책임이랑 소속 단체에서의 책임감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솔직히 이게 검사 좀 지표를 보면요 남을 위한 책임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거는 호시 형 못 넘지. 절대 못 넘지. 그건 못 이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대감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공감 능력 좋고, 다른 사람들 좋아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네, 그렇구나. 이런 점수들은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말하면, 형들은 연대감이 낮고 동생으로 가면 갈수록 연대감이 좋아지는 형들이 좀 문제가 많네요. 약간 이미지 우리 어떡하냐. 연대감 아예 없고 책임감도 없고 다 미루고 약간 이게 좀 경쟁사회에 있는 것도 좀 그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경쟁사회 능력이 정말 많이 보인다는 게 어느 점수가 많이 떨어지냐면은 요즘에 관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우리 그룹이 최고여야 되고 엄격하고 이거 못하면 안 돼 뭐 이런 느낌이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형들로 가면 갈수록 공평함도 없고 떨어져. 관대함도 없는데 동생으로 가면 갈수록 관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 뒤에 알아봐주는구나. 그래서 디노 같은 분이 이제 관대함이 굉장히 높아지죠. 아, 디노 관대하죠. 아, 너 자신을 알아.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초월로 가겠습니다. 조슈아, 호시, 디에이, 디노, 도겸님 같은 경우는 점수가 다 이쪽 점수가 높은 편인데 이 중에 한 반 정도는 예술성에 약간 심취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반 정도는 종교적인 마인드가 좀 있으신 분 같고 자 이제 대충 이제 이 그룹의 성향이 나왔는데 네. 형은 형값을 못하는 우리 팀은 형은 형들은 형값을 못한다. 우리 수평이잖아 팀이.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치 수평 우리 수평 구조잖아. 동생은 우리도 좀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하는 분위기로 많이 보이고. 이기적인 거네. 이기적인 동생들이. 아니 죄송해요. 괜찮아 난 그런 것까지 관대해. 아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타인을 수용 잘하거든. 진짜 쓴가 넌 아닐 것 같아. 자 그러면은 한 분씩 한 분씩 이제 성격 검사를 이제 읽어드리면서 아주 신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또 너무 신랄하게 하면 또 아예 좀 괜찮습니다. 제가 팩폭을 타닥 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에스쿠스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에스쿱스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겸님하고 승관님이 기질은 똑같아요. 감수성이 풍부해서 다양한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면서도 심사숙고하는 편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흥미는 많은데 실행에 즉시 옮기지는 않습니다. 아, 그게 심사숙고 때문이었구나. 심사숙고한 거다. 아.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며 맞지. 거친 감정을 경솔하게 드러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휴, 원래 기질은 그런데 성격이 바뀌었구나.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네. 성격적으로 가면은 자신과 주변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물질적 성취에도 관심이 높고 성공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꾸준하게 성실하게 노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성취 동기는 굉장히 높은데 그에 대해서 자신의 불만족감이 좀 있고 이건 재미없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프쿠스님 씨? 맞는 것 같아. 성격이 완벽히 맞는 것 같아. 신기하다. 자, 그러면 에프쿠스님은 맞는 걸로. 맞는 걸로. 아, 조금이라도 진짜 멤버들 중에 선생님이 설명하셔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말할게요. 이의를 제기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정한님입니다. 네. 자극적이고 모험적인 일에 더 흥미가 있긴 한데 섣부른 판단하거나 무모하게 일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별로 없고 순간적으로 새로운 일을 끌리지만은 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고려해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타입은 언제 그 본질이 드러나냐면 나를 너무 코너로 몰거나 나를 좀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불안정한 게 슬금슬금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자기가 불안이 없어져 버리면 정말 위험해 보이는 일도 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향적인 건지 내향적인 건지가 되게 헷갈려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때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싶은데 어떨 때 보면은 집에 처박아서 그러니까 야 진짜 인정한이다. 자, 성격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대함이 좀 부족합니다. 자신과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는 좀 비판적인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한 팀이 돼서 일을 할 때도 자신이 더 돋보이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약간 이상한 관종이 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 약간 조금 더 4차원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이런 건가? 그런 것도 있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정한이 형 진짜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세 번째는 조슈아님인데 조슈아님하고 DA님은 똑같아요. 아 진짜로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냥 같이 들으시면 돼요. 진짜 그 정도야. 사실 민규님도 이 기질은 똑같으니까 네. 기질까지 같이 들으시면 네. 돼요.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즐기고 네. 무리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교적이고 감정이 풍부해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남들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된 상황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종 계열의 관심을 좋아하는 거죠. 다만 이러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약간 불안정해 보일 수가 있고 외부의 상황에 너무 예민해지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약간 깊이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다. 죽어. 왜 다 맞는 거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들으면서 깊이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인상을 중요시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왜 그 크고 그 멋있고 뭐 저기 착 나가는 거 있잖아 뭐 이런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민규랑 같이 여행 갔을 때도 어디 그 뭐 밥 먹으러 갔는데 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약간 막 그 약간 막 이런 거 있어 그런 표현 많이 있어 이게 뭐냐고 도대체 막 이랬었는데 아 근데 DH형이랑 실제로 작업할 때도 그때 아이디어 같은 거 말할 때 약간 그 있잖아 느낌적으로? 약간 느낌적으로 말을 하니까 나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었어 가사 같은 거 얘기하고 주제 같은 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중국어로 써서 이해도 못했지만 자,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독창적이고 창의성이 풍부하고 무리 중에 섞여 있어도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가끔 자기의 욕구에 너무 몰두해서 자기중심적이거나 현실에서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뭐 슈아 형은 좀 의외인 것 같기도 하고 형은 맞다 생각했죠? 표출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생각보다 우리랑 있을 때는? 있을 때는 그리고 또 한국어로도 그런 감정들이나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니까 맞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민규님 타인에 대한 이 이해와 수용의 마음도 있는 편이고 대인관계에서 동정심이 많아서 도움을 주려 하는 경향이 많겠습니다. 너무 많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겠습니다. 맞아. 맞는 거 너무 맞는 진짜 너무 맞아. 공감을 얕게 한다 이런 건 없죠. 오늘 좀 송은한 거 있나 보다. 공감이 안 됐던 거지.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아 공감은 하긴 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서 얕게 됐구나. 버텍기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이타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민규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형을 보면서 좀 지나치게 이타적. 너무 이타적이고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될 다른 것들까지 써준다 생각했거든. 이런 타입의 사람이니까 적당히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이용당하는 게 많은 거예요. 아, 나중에 이렇게 뒤탈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기가 아기 있는 형이 아니잖아. 좋은 성격이다. 얼마나 좋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 가겠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처하거나 낯선 사람에 대할 때 망설임 없이 잘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이제 상대할 수 있는 외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도 즐기고 스릴 넘치는 일에 만족감도 느끼고 어려움이 예상돼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은 잘 못 견디고 계속되는 변화를 추구하는데 진행되는 일이 잘 안 되면은 참을성이 부족한 모습도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끝났어, 너는. 다른 사람하고 이제 공감을 할 때 아주 깊은 부분까지는 이제 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편은 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인정하시나요? 인정할게. 그 다음에 호시님 해보겠습니다. 네. 불안이나 감정 표현 쪽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내성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풍부한 그쵸. 풍부한 감수성과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열정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상황 변화에 대한 감정 변화 폭이 크고 직접적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 내면적으로는 내성적이고 싶은데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내성적이다. 은근히 내성적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성격 자체가 변덕성 성격. 그쵸? 변덕쟁이지. 이 내성적인 걸 자꾸 변덕적으로 바꾼다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너무야. 너 급발진 탈퇴 좀 해. 검사를 진짜 솔직하게 했다라는 솔직하게. 게 있는 그대로였네요. 있는 그대로였지. 아. 성격 쪽은 이제 자기 목표 의식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해낼 수 있다는 감정도 높아서 맡은 일에서 굉장히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 같이 하는 협동 장면에서 일이 잘못되면은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타인을 비난하거나 맞아요. 와, 살만하다. 너 때문에 망하는 거야. 너 같은 놈 때문에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이 중에서는 자기가 맡은 바를 가장 열심히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리더 쪽에 네, 맡을 맞아요. 수 있는 네, 너가 리더 했었어야 돼. 난 퍼포먼스 때 리더면 충분해. 절대 뭐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게 있었을 때 이 형이 허투루 끊는 적은 한 번도 없고 맞아요. 맞아, 맞아. 목표한 건 진짜 꼭 해내는 것 같아. 멱살 잡아 끌어서라도 하니까 이 형은 다른 멤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우님 가겠습니다. 원우 궁금하다. 나 완전 나야. 계속 자기랑 완전 똑같다고. 완전 나야. 그냥. 두 분이 이제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는데 디노님하고 기질이 같아요. 오, 디노하고? 저랑 원우 형하고요? 약간 점수 차가 있다 뿐이지 어쨌든 경향성 자체는 좀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원우님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판단한 뒤 행동한 신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소심하고 냉정하다는 인상도 줄 수 있으며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많고 좀 소심하면서 이기적인 사람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기 적대쯤에 반대가 나오네. 그러니까 나 보면서 그냥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 가면은 소유욕이 좀 높은 편이어서 이것도 나요.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삼각김밥 안 줬었잖아. 삼각김밥 안 줬어. 정한이 형 연세 때 삼각김밥을 한 입을 안 주더라고요. 나 진짜 양보 진짜 못해. 내성적이다 그러면은 원우님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거의 멤버들 말고 다른 뭔가 뭐 연예인 친구나 이쪽 업계 친구를 가장 늦게 사귀었을 거예요, 아마. 가장 없을 거예요. 없기도 하고, 없기도 늦게 거야. 사귀고. 저는 저런 분 보면 왜 연예인을 하게 되는지 참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기에는 비주얼이 너무 좋으셔서 이쪽 바닥에 계셔야 돼요. 네. 우지님 가겠습니다. 우지님은 사실 이 모임 중에서는 제가 보기엔 제일 색다른 인물. 진짜 우지 형이 우리 세븐틴에 뭘 자꾸 포장 멘트를 하는 거야 자꾸 중간중간에 그냥 틀어. 근데 내가 진짜 아까부터 봤는데 얘가 뭐 리액션이 막 장난이 아니야. 계속 저는 방송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2주차 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관이 성격 빨리 듣고 싶다. 너무 듣고 싶어. 자, 우지님은 뭐냐면 약간 좀 되게 이런 스타일이면 사장님 스타일에 가까워요. 이사장, 이사장. 꼼꼼한 기질에 가까운데 작고 사소한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꼼꼼히 챙기고 정해진 원칙과 기준을 잘 따르는 엄격한 편입니다. 매사를 분명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걸 선호하고 자기 감정을 잘 안 드러내고 검소하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완벽주의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융통성 없는 게 살짝 있지. 오늘 디스 많이 하네, 승관이가. 그 다음에 이제 성격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도 협력보다는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를 잘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가 나와 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눈물 흘리시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 말이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겸님 가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도겸님은 좀 이제 비논리적 타입. 논리가 없어요.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해줬어. 논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맞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범우주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잘 찾지를 못해서 혼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 혼자 이제 허둥지둥하지. 이게 내가 맨날 갑자기 말하는 거야. 공감을 안정을 주기 위해서. 공감이 안 되니까 나는 일단. 목표를 세워 꾸준히 추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고 막연히 비현실적인 생각이나 공상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논리적인 성향이 강해지겠습니다. 안 좋은 게 많네요. 그다음이 승관님입니다. 승관님하고 이제 번호님은 다 이렇게 뭔가 극단적인 게 별로 없고요. 네. 이 앞에 기질은 다들 자기만의 개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성장 과정에서의 성격 변화들은 약간 중간에서 자기 자신감도 있고 그다음에 눈치도 보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승관이가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긴 해. 그래서 우리가 좀 비슷한 게 있나 봐. 진짜. 야, 신기하다. 대체로 책임감 있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데 현실적이고 즉각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는 그냥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너무 미뤄요. 또 감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 행동도 잘 취하겠고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면 때때로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위축되는 경향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중간 자기 성격을 가지고 중간에서 적당히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번호님 가겠습니다. 번호님은 진취적이고 순발력이 있고 자기 주장과 입장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 예상되어도 그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즐겁다고 생각하면 거리낌 없이 자신의 행동을 즐기겠습니다. 다른 사람 평가보다는 자기의 소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와, 진짜 똑같다. 다른 사람의 비난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 길을 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와, 미쳤나 봐. 대박이다. 근데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그런 타입인데 아까 말한 대로 성격적으로는 눈치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아, 주변에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신을 잘 억제하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하긴 예전에는 더 심했지. 맞아, 완전 맞아. 자기의 길을 너무 갔지. 이제 마지막으로 디노님 맞습니다. 아까 앞에 한 분은 원우님하고 기본 좀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역시 열정적이고 자유분만한 면은 있으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겠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마음은 여전히 있어서 불확실한 상황이 되면 적극성을 잘 발휘하지 못해서 언뜻 보면 약간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건데 성장하면서 이제 변화한 걸 보자면은 타인에게 따뜻하고 공감을 잘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거절을 당하면은 예민하고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거절을 당하면은 좀 약간 좀 공허감을 느끼면서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타입은 원래는 자기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눈치도 많이 봐야 되잖아요. 제일 아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원래 본성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디노는 기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 헤아리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겠음. 이거 원래 약간 디노 성격이잖아. 근데 성격에는 또 타인에게 따뜻하고 공감적이며 사려 깊은 모습을 보이지만 연습생 때랑 지금이랑 생각하면은 좀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우리 모든 멤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 속마음도 진짜 잘 얘기 안 하는 타입이고. 맞아. 근데 이제는 좀 많이 공감도 잘하고. 잘해주고 이제.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나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막 너를 주지 마. 그러니까 너 네 것도 챙겨야 돼 이러는데 난 내 거 챙길 생각은 늘 하고 있는데 알아서 잘 그거 하고 있는데 좀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좀 약간 나한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 충분히 이기적인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 더 이기적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 디노. 이미 너 충분히 이기적인 거 알고 있어. 그치, 알지. 충분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너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알고 있어. 그치, 알고 있었지. 걱정하지 마.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나는 비논리적인 성격인 거야? 논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막 이렇게 좀 헷갈리잖아요. 네. 기질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원래 내가 타고난 기질이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진 건데 이 성격은 어떠냐면 현재 어떠십니까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떠한 기질을 가졌던 간에 다른 사람들 입장 많이 공감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격 점수가 모든 것을 커버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자기 검사 결과를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진짜 오늘 저희가 남이 봐주는 MBTI와 그리고 진짜 디테일하게 TCI 검사 그리고 송영성 원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제 뭐 제 것도 제 거지만 멤버들을 한 번 더 알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가 프로그램 제목대로 자신을 좀 알아가는 거 같아요. 네네네. 경건해지네요. 네네네. 이 논리적인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제 성격이 막 논리가 아예 없는 성격인데. 사실 찝찝해요, 사실 이거. 이거는 변화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도겸님은 구체적인 생각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마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해 숟가락을 든다? 그리고 푼다? 입에 넣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밥을 앞으로 그렇게 먹을게요. 네. 자, 그럼 우리 구호의 심사 끝낼까요? 네. 선생님도 같이 이거 그래 그거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볼래? 논리적으로 얘기해. 이 구호를 오프닝 때 이제 다 같이 외쳤어요. 근데 이제 클로징 때 선생님께서 같이 해주시면 너무 완벽한 클로징이 될 것 같아요. 오, 그게 뭘 하라면 뭘 하면 되는데? 구호가 뭐였지? 너 자신을 앞으로 알라. 논리는 좀 더 챙겨가고. 네. 너 자신을 알라. 네. 네. 이거 같이 해주시면 이거를 같이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누구 씨? 제가 합니까? 왜? 한번 해주세요. 논리적으로 한번 가시죠. 논리적으로. 네.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논리야. 아니야, 너무 논리적이다. 너무 좀 원래 하던 대로 합시다. 네, 여러분. 고영은 네. 다음 주에 리퀘스트입니다. 너 자신을 알아! 감사합니다. 10까지 오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 행동,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저기는 토론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된다. 너와 이렇게 10까지 오면 말해 주세요. 무슨 준이 이런 거 못해. 아니 안 해. 자신이 없는 게 좀 다치는 게 좀 잘못해. 귀여워.